paper cup. Pop the engine starts right up. Lick myself into the music. Daddy liked talk radio. On gravel he would drive real slow. He told me let's go see what we could see. We pulled into the empty lot before the pavement got to안녕하세요. 달콤한 이산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다른 위치의 백패킹을 왔는데 오늘이 날씨가 더 좋습니다. 촬영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텐트 안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백패킹 영상을 좀 기술적인 부분, 노하우적인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특정 주제를 잡아서 전달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연스럽게 백패킹 하면서 조금씩 영상에 녹여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품 사용기도 사실 랜턴 뭐 이런 류는 좀 너무 짜잘해서 길게 찍을만한 게 못되더라고요. 요 매트도 조만간 사용기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9월 달인데 일교차가 커가지고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보온으로 꼭 챙겨야 돼요. 이거 말고 후디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디 거였지? 이름 까먹었네. 흰바크만 있고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사실 후디스 없어도 이런 방수나 방풍 자켓만 입어도 보온이 있게 됩니다. 후디스가 있으면 물론 더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는 자주 왔던 곳이어서 새롭게 소개할 만한 건 없고요. 북이산이고요.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내려가면 저쪽에 마이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초점이 이렇게. 마이선이 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게 촬영 장비 모아놓은 거고 여기 최근에 액션캠을 새로 샀어요. 고프로가 고장나가지고 마침 DJI 액션 4 새로 나왔길래 샀고 요거는 아주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니콘 D810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옆에 능선으로 해가 넘어가서 보이진 않고요. 지난주에는 저쪽으로 가면 그 절벽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잠을 잤는데 저쪽도 마이산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잠자는 장소가 좀 불편하고요. 물론 여기도 아까 텐트 칠 데가 없어서 등산로 좀 넓은 쪽에 한쪽에 구석에 저기 치긴 했는데 이쪽이 경치는 좋지만 잠자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옥천 다녀왔는데 옥천 용암사 거기도 유명한 포인트죠. 오늘 운해도 한 중박 정도는 됐습니다. 그것도 영상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땀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옷 좀 갈아입고 와야겠습니다. I wanted to escape for a while. Couple of drinks could ease my mind. I've been thinking of you for 2 weeks straight. You know that I need to turn myself back in the game. Someone said your name had a turn around. Suddenly you're there standing in the crowd.
하루가 금방 추워져요. 해가 졌네요. 이제 배가 안 고픈데 랜턴 얘기나 좀 해볼까요? 이게 헤드랜턴인데 빈디라는 제품이에요. 패츌에서 생산하는데 보시면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거의 엄지 정도 길이보다 좀 짧은 사이즈인데 작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머리에 착용을 했을 때 이 밴드의 조임만 느껴지지 사실 요 랜턴 자체의 무게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밝기도 부족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총 3단계 밝기가 있고 길게 누르면 적색광도 있어요. 근데 적색광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적색 확산광을 눈이 좀 암수농되게 하는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게 좋고요. 백색광은 이렇게 다 퍼지는 빛이 나서 주변을 이렇게 잘 확인하기에 좋은 랜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사실 이게 러닝, 야간에 러닝 하는 분들이 이제 쓰면 좋을 거예요. 근데 저 써보니까 백패킹에도 충분히 경량 BPL 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가 아직 좀 안 고픈데 그래도 저녁을 먹긴 해야겠어요. 밥이... 밥은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 사왔습니다. 와사비 샐러드 김밥인가? 이거 뭐 농협 마크가 붙어있네. 오, 당근 많이 들어있네요. 저 당근 좋아하는데. 좋네. 당근마다 좋아. 상당히 건강한 맛입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되게 상큼해요. 오늘 밤은 아쉽게도 어제보다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춥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이 맑지가 않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침낭이 중요한 계절이 됐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그 기온에 몸이 적응을 하는데 그래서 밤 되면 기온이 낮아지는 편차 때문에 추위를 많이 느껴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있습니다. 구름이 좀 넓게 퍼지는 구름이 꼈고요. 이쪽이 마이산 방면인데 없어요. 아니, 안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가야죠. 다음에 또 놀러 가게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